아, 맛있는 토마토 후라이 치킨 닭찜이 됐어요. 닭을 튀겨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야채를 밑에 깔아서 깔고 익힌 다음에 그 위에다가 튀긴 닭찜, 닭을 갖다 넣어서 계란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접시에 담았어요. 아주 맛있는 토마토 닭찜이 됐어요. 마지막에는 전분가루를 걸쭉하게 해서 다 익은 우유에다 살짝 끼얹으면서 마치 탕수육 소스처럼 이렇게 끼얹어서 토마토 특별한 후라이 닭찜이 됐어요. 그냥 닭찜은 늘쭉늘쭉한데 일단 튀겨가지고 이렇게 만든 닭찜 맛이 더 맛있어요. 그냥 닭을 찜으로 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면서 맛있는 토마토 닭찜이 됐어요. 그리고 녹말 전분가루, 감자 전분가루하고 식초 좀 살짝 넣고 여기다가 이제 굴소스 좀 넣어서 밑에 베이스로 그 떡볶이 떡하고 머위 들어가고 부추, 토마토, 오이, 양파가 많이 들어갔어요. 한 5개 정도 양파를 넣고 토마토 닭찜이 아주 맛있게 됐네요. 아주 특별한 토마토 후라이 치킨 닭찜이에요. 치킨을 후라이 해가지고 튀긴 다음에 이렇게 얹어서 그냥 팬에 닦고 노릇하게 구워서 만든 닭찜하고 전혀 맛이 다르고 특별한 맛이에요. 맛있는.